스가랴, 여호와의 기억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우리가 읽을 때 여호와의 기억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 스가랴가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폐허 속에서, 성전도 폐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다 폐허가 됐잖아요. 집들도 다 폐허가 된 상태죠. 어느 정도 이 시기는 조금씩 이제 집들은 지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돌무더기들이 가득한 채석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다 무너졌고요. 바위들 또 건물 잔해물들이 여전히 치워지지 않는 상태, 완전 폐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포로 생활 70년 이 기간에도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이 바로 스가랴, 여호와의 기억하심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겠다. 다시금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을 완벽하게 나의 백성들로, 나의 자녀들로 회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절기를 따라서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금식하신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에,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죠. 자기의 나라가 뺏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회복을 위해서 애통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번만 해도 됐는데 굳이 두 번을 반복해서 진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이 너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금식한 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면서 금식했다,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씩 금식한 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령, 이게 어찌 보면 금식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겉모습은 아니면 행사처럼 금식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금식을 하기 이전에 너희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즉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금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새벽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기도 나와봤자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오기 전에 예배 나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 예배에 참석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전도했다, 뭐 제자반에서 제자반 모임을 했다, 제자반 리더로 열심히 봉사했다, 교사로 봉사했다,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둡니다. 헌신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돌아오라.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똑같잖아요. 새벽기도 나와 시간이 되니까 나오고 주일 되니까 봉사하러 나오기도 하고 예배하러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성령이 민감하지 않고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진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한 번, 두 번 회개하지 않고 별일이 없습니다. 벼락마저 죽는다든가 교통사고로 교회 못 온다든가 이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죄를 가지고 참여하고 두 번 죄를 가지고 참여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회개해라 돌아오라 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또 예배에 참여합니다. 또 봉사에 참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고 저희도 목사들 같은 경우는 또 설교에 참여합니다. 이렇다면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심령, 정말 민감해서 죄악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계속 있으니까 참여하는 계속 금식하니까 금식하는 저희도 이제 CCC에서 금식 수련회가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도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건데 더 어렵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금식해야 되니까 3박 4일 동안 성탄절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3박 4일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수련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광주 전남만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간사들은 뭘 할까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한 600명 모이면 뭐 준비할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금식이라고 해서 그냥 아예 금식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를 하죠. 올해도 저도 소선전절을 하게 됐는데 어떤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간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금식 수련회인데 금식을 제대로 못합니다. 물론 굶죠. 근데 굶식이라고 하는데요. 진행에 바쁘고 뭔가 분주합니다. 이 금식 수련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걸 깨달았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정작 금식 수련했는데 리더들이 오히려 상한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후로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실제로 예배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여전히 죄악에 매여 있는 풀지 않고 특별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투는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차 타고 오면서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예배에 참여하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미안해라고 말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민감하지 않는 거죠.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단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사야 58장 6, 7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번 금식 수련회 같은 경우도 금식을 한 만큼 끼니당 5천 원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인 코리아라고 구호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단순히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것에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된다면 이웃과의 소통, 이웃과의 사랑도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새벽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났다, 이걸로 오늘 하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거기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들과의 귀한 관계들, 사랑의 관계들이 잘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예배의 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냥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거기서 끝납니다. 가정생활은 따로, 직장생활은 따로, 학교생활은 따로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우리의 딜레마이고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잘 안 됩니다. 또 남편 얼굴 보면 뭐 열불이 납니다. 자녀들 미운 짓을 하면 막 열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보면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광석같이 굳게 했다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굳어져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해왔던 방식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운 사람을 앞에 두고 떡을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아무리 나를 단련하고 아름답게 수련해도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봐도 경험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주사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리하라면 이리하고 저리하라면 저리하고 민감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죄라 하면 죄라고 인정해야 되죠. 아무리 내가 계속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일이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건 죄야 그러면 버뜩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죄를 짓긴 했지만 굉장히 성령에 하나님께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폭풍우, 바다에서 폭풍우는 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풍우로 배가 뒤집혀들 듯이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게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고백이죠, 실제로. 민감한 거죠. 선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인데 그것이 아,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이 전체 배가 모든 사람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민감하게 지금 캐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는데요. 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전체 대예배가 혼란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 모든 사람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즉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성령께서 터치를 하신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 받으면 돼. 까짓것. 하나님께서 뭐 벌 주시면 벌 받아야지. 아니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요나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 전체 배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될 당연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완악하고 강팍해진 마음 이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너희들도 내 말을 안 들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 흩었고 70년 포로 생활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땅을 황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는데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 예배, 저 예배, 중요한 예배들을 다 참여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너희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쭉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잘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혹시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는가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그래서 발견되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그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거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네,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금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예배, 새로운 가정생활, 새로운 직장생활, 새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성령께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늘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신앙인으로서 삶들을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애통하는 마음이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성령께 민감하여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성령의 민감한 생각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 늘 돌아가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